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험물 기능장 필기 제72회 2022년도 6월 19일 날 시행했던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제5류 위험물 중에서 분명히 니트로 화합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하면 니트로 화합물이라고 하면 니트로기를 갖고 있는 물질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니트로 화합물이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TNT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TNP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TN 뭡니까? 피크러산 트리니트로 TNB라고 하는 것이 트리니트로벤젠. 그죠? 그러니까 트리니트로 톨루엔, 트리니트로 페놀, 트리니트로 벤젠, 피크러산 이것이 우리가 TNP에 해당이 되는 물질입니다. 트리니트로벤젠, TNB가 되겠죠. 그죠? 트리니트로 톨루엔, TNT가 되는 것이죠. 니트로글리세린, 이것은 제5류 위험물 중에서, 그러면 제5류 위험물에 보면, 유지니니, 그죠? 유지니니, 아디히, 히히라,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은, 앞에 두개 끊고 뒤에 두개 끊는다. 그러면 지정 수량 면에서 보면, 그죠? 지정 수량 면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가 10kg이 되는 것이고, 요 중간에는 니자에다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200kg이 되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지정 수량이 100kg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요것은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니트로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TNT가 있고, 그죠? TNP가 있고, 그 다음에 TNB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질산 에스테르류라고 하면, 그죠? 여기에서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질메가 있죠. 그죠? 질산 메틸, 그 다음에 질에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질산 에틸, 그 다음에 N-C 니트로셀룰로스, N-small-G 니트로글리콜, N-large-G 니트로글리세린 이와 같은 것들이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기 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과자가 3개, 그죠? 과산화 벤조일, 과산화 메틸에틸, 케톤, 과산화 초산, 그 다음에 아세틸프옥사이드. 그렇죠? 아세틸프옥사이드.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면 여기에 주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질산 에스테르류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죠? 이산화탄소 특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전기 비중은 약 0.9다. 아니죠. 전기 비중은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44g 나가니까, 그죠? 이것을 우리가 44g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누어 주게 되니까 약1.5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임계 온도는 마이너스 20도씨가 아니라 31도씨 정도 됩니다. 임계 온도는. 0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밀도는 약 0.92가 되는 것이다. 기체의 밀도 0도씨 일기압에서 44 나누기 22.4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0.92보다 훨씬 많이 나오죠. 삼중점에 해당하는 온도는 마이너스 56도씨다. 자, 요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트리에틸 알루미늄 19kg이 물과 반응하였을 때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는 표준 상태에서 얼마 세제곱미터가 되는가? 트리에틸 알루미늄 C2H5 3AL 그죠? 트리에틸 알루미늄 이거하고 H2O하고 반응을 일으켰다. 그죠? H2O하고 반응을 일으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LOH3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다음에 C2H6 에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삼이 되기 때문에 삼, 그죠? 산소가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삼.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알루미늄이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그다음에 탄소가 2, 3은 6, 그죠? 탄소가 왼쪽에 6개, 오른쪽에 2, 3은 6, 6개. 그 다음에 수소가 왼쪽에 3, 5, 15, 2, 3은 6, 15에다가 6을 더하게 되면 20, 21개가 나오죠. 여기에서 3, 6, 18, 3, 21개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보고, 트리에틸 알루미늄, 여기죠, 그죠? 트리에틸 알루미늄, 요거하고, 생성되는 가연성가스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19kg이 물하고 반응을 했을 때 가연성가스는 얼마 나오고 있는가? x 세제곱미터가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자, 그러면 19kg이니까 이 물질을 질량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은 27g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 한번 해보면 탄소가 2, 3은 6, 6개, 그죠? 12g짜리가 곱하기 6 이렇게 하게 되면 1, 6, 12, 6, 1은 6, 72가 나오고 3, 5, 15, 그죠? 수소가 15g 이렇게 더하게 되니까 7이 되겠고 87, 그죠? 87에서 원자량이 알루미늄이 27이 되기 때문에 2, 7에 14, 그죠? 올라가게 되면 114 이렇게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114kg을 물하고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이것이 산몰이 나옵니다. 그렇죠? 3 곱하기, 여기는 부피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22.4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그죠? 서로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이렇게 곱한 값하고, 그죠? 이렇게 곱한 값은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보면, 114 곱하기 x, 이퀄은 19에다가 곱하기 3, 그죠? 곱하기 22.4. 그래서 여기에서 x 이퀄은 얼마 세제곱미터가 되겠는가? 여러분들 교재에 3번 문제를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3번 문제를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3번에 1번이 나옵니다. 11.2가 나옵니다. 11.2. 11.2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